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평 시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 시켜라라고 명령해야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10월 9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으로 한국노총 톨게이트 노조 위원장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합의했습니다. 일부만 정규직화는 기만적인 내용이자 대법원 판결 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을지로 위원회가 무슨 오지랖으로 이런 중재안을 냈는지 의문이지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법률과 대법원 판례를 위반하는 짓을 저행한 것입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을지로위원회 중재안을 거부하고 조인식에 불참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931명 1심 계류자 모두 법적 절차에 맡겼고 2015년 이후 입사자 630명 중 1심 판결에 승소한 89명 역시 법적 절차에 맡겨버린 내용입니다. 1심 판결이 끝날 때까지 기간제로 일해야 하고 2년 내에 만약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이 노동자들은 또다시 해고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을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위 근로자 파견법이라고도 하고 그냥 파견법이라고도 합니다만 소송 당사자가 아니라도 집단 해고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이번 합의가 왜 잘못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중 일부가 법 앞에 평등한지 아닌지 소송을 제기했고 대부분이 법에 평등하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국민들은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법 앞에 평등한 게 아닌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그리고 한국도로공사는 나머지 국민들도, 말하자면, 톨게이트 노동자, 나머지 노동자들도 소송을 통해서 정규직인지 아닌지 확인받아서 오라. 또 그렇게 궤변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온 나라가 조국 사태로 난립니다. 조국 사태와 구속, 조국 사수와 검찰개혁 양 진영이 갈라져 조국 대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인 민주당 그리고 그 지지자들은 사법개혁,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대법원 판결도 안 지키면서 무슨 사법개혁 운운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더 이상 노동자 단결을 저해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에게 대법원이 판결한 대로 톨게이트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화하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배제된 사람들과 함께하는 평등노동자회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